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중에서 KNN Decision Tree와 Random Forest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지도학습, 즉 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Supervised Learning은 먼저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 X와 Y.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M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이 입력이고, 이것이 아웃풋의 이 라벨이 해당하는 것인데, 연속적일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는 디스크리트 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Training Dataset에 데이터라는 것은 정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웃풋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Function을 찾고 싶은데 그 Function은 무엇이냐 하면 Fω라고 하겠습니다. 오메가 F가 Function인데 그 Function이 오메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우리 가장 쉽게는 G of X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였죠? 뭐 우리 G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용어를 이제는 여기서는 F. 그래서 F가 궁금한 것이고, 근데 그 F는 무엇이냐 하면 X가 들어가면 Y를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F 내부에는 오메가라는 변수,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오메가를 찾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F라는 것은 가능한 미래 아직 관측되지 않은 Y에 관해서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죠. 자,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로스 펑션을 우리가 디파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로스 펑션이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x가 있고 그 x가 들어간 y햇이겠죠? 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니까 여기에 대한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개를 의 차를 또는 로스를 정의하는 어떤 펑션 L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되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두 개를 다름을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로스 펑션이죠. 하나의 데이터 샘플에 관해서. 근데 그것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M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더하겠죠. 뭐 M으로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um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average 또는 mean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optimization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최소로 하는, 다름을 최소로 한다는 것은 그두 개를 approximate 할수 있는 좋은 F를 찾는 것이고, 그 F를 찾음에 있어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것은 아그민 해서 오메가 스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학습을 통해서 F 오메가 X를 학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까지 쭉 계속했던,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이것이 리그레션 문제일 때 로스 펑션 어떻게 디파인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일 때는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살펴보았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좀 도식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하고 싶은 것은 펑션 어프락시메이터인데 그 관계는 인풋과 아웃풋 주어져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X, 주어진 Y 에 들어갈 F를 찾는 거죠. 여기가 오메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파라미터라이즈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매개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와 F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는 일반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오메가 뭐 선형이다. 그 모델이 뭐 다항식으로 또는 뭐 RBF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슘을 하는, 어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끝이 나면, 끝이 났다는 것은 이렇게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해서 얘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좋은 F를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찾고 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없는 새로운 observed된 데이터가 들어, 새로운 X 인풋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Y hat 또는 뭐 predict 또는 estimation이 무엇일지, 이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이것이 지도학습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F라는 것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제너럴한 F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메가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배운 모든 펑션들은 오메가 또는 다른 어떤 변수들의 파라미터 매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매개화되어지지 않은 방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살펴볼 것이 K nearest neighborhood 또는 우리가 KNN이라고 합니다. regression. 지금까지 클래시피케이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KNN regression을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non-parametric이라는 것은 이제 오메가가 없습니다. 오메가가 없습니다. 없다는 걸 어떻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K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뭐 K와 관련이 된 Nearest, 그러니까 뭐 가까운, 뭐 주변, 뭐 이런 그냥 제목 이름으로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Y가 있고 X가 있는데, 실제로 Y가 생성된, 우리가 이제 X가 들어가면 어떤 추루한 F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F를. X가 들어가고, 그리고 X가 들어가면 어떤 디터미니스틱 하면 Y가 정해질 텐데, 대부분 어떤 언설턴티라든지 노이즈가 애드 되겠죠. 뭐, 센싱을 할 때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에서. 그렇게 해서 Y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노이즈가 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들의 모델이고 기본적인 가정이고, 만약 좋은 F를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구했다면 새로운 인풋에서 Y를 프리딕션할 수, 이 같은 목적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리그레션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이 F를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해서 뭐 어떤 리니어 모델이라고 뭐 가정을 하거나, 뭐 쿼드레틱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었죠. 아니면 뭐 폴리노미얼로 가정을, 폴리노미얼의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가정을 하던가 그랬었는데, 이런 가정들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 그림을. 지금 여기는 이런 점들은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이건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실험을 했더니 그때 y 값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건 측정치니까 이렇게 라벨인 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동일한 문제로,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4에서 정확하게 실험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x가 4일 때.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4와 4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4에서 실험했으면 그 값을 우리가 pred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죠?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4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면, 4의 근처에 있는 값들.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모르겠으면 정확한, 뭐 이거를 뭐한 0.2라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4에서 플러스 0.2, 마이너스 0.2 해서 0.4만큼의 있는 X들을 다 카운트할 수 있겠죠. 거리를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는 저희가 X가 주어지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것을 X의 네이버후드라고 하겠습니다. 주변 값들.
그러면 x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y는 여기 x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y 값은 x 새로운 new x의 근처에 있는 x들. 이 근처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기 폭을 0.1로 할지 0.2로 할지 0.3으로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네이버후드는 우리가 디파인 할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고 유저 디파인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네이버후드에 있는 모든 x들을 다 저희가 찾을 수 있고 이것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코러스판딩 y가 다 어소시에이티드 y가 다 있습니다. 그 y들 여러 개 중에 평균을 취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새로운 값의 해시다라고 저희가 예측하는, 프리딕션 하는 것은 상당히 리저너블해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가장 우리가 어떠한 어떤 가정들을 그 모델에 넣지 않는 거죠. 모델에 넣지 않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X, New가 들어와서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네이버후드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근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K계를 가지고 와서 그 K계인 X에 해당하는 Y가 있겠죠. 그 Y를 평균을 취하면 그것이 이렇게 이 값이 되겠죠. Y-hat.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자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non-parametric, 오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가정이 가장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뭐 예를 들어서 선형으로 가정한다든지 쿼드레틱 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 그 프리딕션에 들어가는 건데 이 K-nearest 또는 KNN이라는 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피직스라든지 이것이 어떤 실험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 드리븐인 거죠. 순수하게. 여기까지 제가 KNN에 대해서 리그레션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우리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리그레션 문제면 뭐 선형이면 리니어 리그레션 뭐 이런 모델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에서 네이버후드를 정의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 네이버후드를 10이라고 하면 0일 때 이만큼이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Y 값들을 평균 취하면 되겠죠. 그 값이 0에서의 점을 찍겠죠. 뭐 여기가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코딩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그냥 사이클런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는지보다는 KNN의 어떤 알고리즘과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사이클런으로 넘어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클런의 네이버후드라는 네이버후드의 K 네이버후드 리그레서입니다. 지금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리그레션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저 디파인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세 개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리그레션을 그러면 역시나 X, Y, fit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하면 여기에 있는 오렌지 색처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프리딕트를 하고 새로운 XP를 하겠죠? 저희가 갔었던 어떤 그 테스팅을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XP를 약자로 제가 이 강의에서는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주어진 새로운 XP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세 개를 뽑고 거리 기반으로 뽑고 거기에 해당하는 Y의 평균을 취한 것을 점을 찍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 결과. 근데 이게 너무 노이즈하고 지그재그합니다.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뭐 오버피팅이라는 논의도 했었고 좀 스무딩한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튜닝 파라미터가 네이버후드의 개수입니다. 이것을 키우면 더 많은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스무딩한 이펙트가 있겠죠. 그런지 실제로 K를 한번 늘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 같이 K를 31을 키웠더니 훨씬 더 스무딩해졌죠? 자, 그래서 KNN에서의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내가 네이버후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돼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그 프리딕터 또는 리그레서가 스무딩할 수도 있고 주어진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하는 뭐 어떻게 보면 노이즈할 수도 있고 오버피팅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튜닝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현을 직접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이클론에 있는 모듈을 쓰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